허철입니다. 허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자, 유혼 시작됐군요. 네, 네. 힘차게 가족을 할까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남성 팀 소개합니다. 전철 살인 시사 코미디의 대부 코미디언 김형곤 씨. 다음. 눈웃음 많은 가수 비 뺨칩니다. 미소 천사 조리학자 유무부 교수. 다음 이분 때문에 남성 팀 승리가 기대됩니다. 지성 만점 DJ 노정열 씨. 다음 다크 서클이 진해질수록 웃음도 진해진다. 개그의 블랙홀 허둥. 네. 외모도 연기도 개성 만점이에요. 탤런트 최상하. 여기에 맞으면 네. 여성팀은요. 정말 미모가 눈부신 분들 모셨습니다. 네. 코스모스 같은 여인 가요계 큰언니 주장 가수 김상희 씨. 네. 오늘 날 보여 가족을 약간에 와요 가수 박미 씨. 화산 6월의 장미를 닮은 여자 개그우먼 장미화 씨. 탤런트 뺨치는 외모 2004년에 기대줍니다. 아나운서 김범희 씨. 예. 정말 부러운 분입니다. 미남스타 모두 내 손 안에 있다. 리포터 장영란 씨. 네. 네. 응원해주시는 주부님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먼저 남성팀입니다. 네. 서울 해화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오셨습니다. 유노동입니다. 다음 여성팀. 네, 여성팀은요. 서울 설린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오셨습니다. 설린! 자, 맨 먼저 인사드리는 순서 가문의 왕관! 저희가 드리는 OX 퀴즈를 잘 들으시고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오답 위에 서실 경우는 머리에 왕발이 떨어집니다. 예, 학교 네. 다닐 때 연필 굴리기 잘 하셨습니까? 이무 교수님.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뭐 이것도 연필 굴리기가 마찬가지로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많이 했죠. 아, 뭐 어쨌든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네. 조심히 예. 나서겠습니다. 근데 새해에 관한 문제는 하나도 없네요. 그럼 교수님. 예? 예. 첫 번째 문제 제가 드릴까요? 네. 얼마 전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인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네. 우리 영화가 계속해서 세계 무대에서 더욱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문제! 가장 오래된 국제 영화제는 베니스 영화제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아니. 네. 자, 박미 씨가 먼저 O를 선택하셨어요. 여성팀 자동적으로 O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 박미 씨가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O입니까 X입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X로 가는데. 저는 O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성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아닌 것 같아요. 김상희 씨 아니고 또 장미아 씨도 아니고 여성팀 하나, 둘, 저 여기 남겠어요. 아, 셋, 자, 안된다. 박미 씨가 X로 가세요. 왜 여기? 베니스 영화제가 잘 되는 게. 영화제에서는 또 우리가 또 잘 전문가입니다. 오래됐습니다. 베니스. 베니스 영화제가 맞다. 네.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느렸어요, 동작이. 네. 네, 동작이 느렸습니다만은 O에 섞게 됐고. 여성팀은 자동적으로 X쪽으로. 네. 아니다. 베를린 같아. 베를린 영화제. 가족을 할 건 정답 주세요. 점수 가뿐하게. 네. 네. 아, 박미 씨가 맞았는데.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제 영화제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베니스 영화제로 1932년에 처음 개최됐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이 이제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달리기 선수처럼 몰라. 빨리 뛰어나가시면 되겠는데요. 그 인종에 따라서 잘하는 운동도 다르대요. 네, 단거리 달리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아프리카의 선수들이 우세지만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에서는 아시아 선수들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는 백인이 흑인보다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흑인이 수영에서 불리한 이유는 근육의 밀도가 높아서 물에 뜨기 힘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네. 자, OX에 나름대로 쓰셨는데 네. 혼자만. 네. 자, 김상희 씨 혼자만 아, 여기서. 김상희 씨 혼자. 김상희 씨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최상학 씨는.
아니, 제가 먼저 왔죠? 아, 예. 제가. 제가 선택권이 있는 거 그래요. 그럼 X로 오세요. 아, X로 갑니다. 아, X로 갑니다. 빨리 여성팀 오세요. 여성팀 오세요. 할 수 없어요. 여세요. 여성팀 오. 제가. 네. 근육의 밀도가 높아서 물에 뜨기 힘든 게 아니다.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흑인이 왜 수영을 잘 안 하냐, 수영 선수가 왜 없냐 그랬더니 물이 빠져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빠질까 봐. 아, 몸 안에 있는? 이 중에선 제일 흑인에 가깝거든, 지금. 물이 까매질까 봐? 물이 까매질까 봐. 그건 넌센스 퀴즈인데, 그건. 여성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흑인이 수영에서 불리한 이유는 근육의 밀도가 높아서 물에 뜨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왜요? 아, 그게 뭐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학술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하신다고. 학술적이에요. 말씀하세요. 아프리카에 흑인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바다가 없어요. 해안가를 빼놓고는 육지가 더 많잖아요. 어떻게 사막에서 수영을 해? 강은 있잖아요, 강. 아, 궁금하네. 아, 어쨌든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학생, 가문의 왕발 전다 주세요. 여성팀은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자, 최상학 씨, 최상학 씨, 유무국 교수님, 어떻게 한번 두 분,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학술이 내 학술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마 어디 백화점에서 바뀌었네. 언제 바뀌었어? 진짜 바뀌었나 봐요. 양보한 거예요, 양보. 설명 좀 들어보세요. 그럼 흑인들은요 근육의 밀도가 높아서 부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에 뜨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영 선수 중에 흑인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정말 맞는 게 김영곤 씨같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은 물에 잘 뜨거든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수영을. 이거 다 근육이에요, 근육. 그러니까 교수님이 새만 알았지 물을 잘 모르겠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 문제 드릴게요. 천자문의 첫 글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네. 다음은 뭐죠, 호동 씨? 따지. 따지. 아이고, 계시네요. 아유, 전혀 허둥대지 않네. 자, 다음 전자문의 마지막 글자는 어조사 호이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어조사 호. 어조사 호.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남성팀 지금 김영곤 씨가 김영곤 씨가 자신 있게 아니다. 자신 있게 아니다 하고 딱 갔는데. 아, 뭐예요 마지막? 천자문의 마지막 자는요. 하늘 천따지 가버렸노로 왕. 이끼야입니다. 네? 아, 이끼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끼야? 마지막 이끼야. 오노 이끼야. 예. 오노 이끼야. 한자 더 알아야지 그래. 아무튼 교수님. 아니 아직 마지막 자는 이끼야. 좋았어요. 네, 여기는. 저희는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김상희 씨. 저는 저쪽 하려고 그랬는데 저 혼자 가봤자. 그, 그러면 뭔데요? 그 이끼야가 맞아. 호야. 있지. 이끼야가 맞아. 야가 맞다. 자, 가문의 왕발 정답 주세요. 틀렸다. 해박하시네요. 그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한자에 해박하시고. 전공입니다, 제가. 아, 원래 김영곤 씨가 그 저 무슨 학당이죠? 봉숭아학당. 봉숭아학당. 예, 봉숭아학당 출신 아닙니까? 그 학당이 정말 대단한 학당이네요. 예. 예, 천자문의 마지막 글자가요. 예. 네. 어조사 야자 맞습니다. 맞아. 예. 야. 다음 이제. 민족의 젖줄 한강에 다리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다리는 김포대교이고요. 가장 짧은 다리는 한남대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를 가장 짧은 다리는 호천다리가 아니라 막 갑자기 내 다리 얘기할 줄 알았어. 건너는데 1초도 안 걸리는. 예. 아무튼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자, 뒤로 준비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는 서해대교이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X. 아, 잠깐. 지금 맨 먼저 오 쪽으로 가신 분이 최상학 씨. 박미 씨가 먼저. 아니에요, 최상학 씨. 박미 씨가 빨랐어요. 아니, 박미 씨하고 두 분이 동시에 자, 잠깐, 잠깐. 잠깐 계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내려오세요, 뒤로.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자, 피디님 다시 돌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슬로우 비디오로. 뛰어가봐!
기억나게. 최상학 씨 올라가세요. 가세요. 박민 씨 저쪽으로 가세요. 네, 가세요. 자, 이제 오세요. X에 자동적으로 달락. 예. O로 자신있게. 네.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는 서해대교다. 서해대교에서도 가장 긴 대교인데요. 7.몇 킬로예요. 아, 맞다. 아, 어쨌든. 아, 자, 카메라 한번 전다. 아, 주세요. 네. 우리 졌다. 맞아요. 7점 몇 킬로 길이는 맞아요. 자, 예, 아닙니다. 설명해드릴게요. 광안대교가 가장 깁니다. 광안대교가 7,420m로 제일 긴 교량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서해대교는 2위입니다. 역시 7,310m예요. 그러니까 예, 110m, 11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고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 가져오락관 고현숙의 화이팅!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동물 모양의 헤드폰을 쓰시고요. 옆 사람이 전달하는 단어를 입 모양만으로 짐작해서 옆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게임입니다. 네. 네. 시작! 나라 사랑! 어이. 자라 자라! 짭새! 짭새! 참새! 짬참! 짭새! 짭새! 뜨내기 손님 뜰 앞에 손님 뜰 앞에 꽃님 클레멘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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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드세요! 어서 잡수세요! 어서 잡수세요! 어서 잡수세요! 맨입으로? 웬일이니? 웬일이니? 왜? 웬일이니? 웬일이니? 안 들리니? 안 들려, 안 들려. 쌀밥, 보리밥. 쌀밥, 보리밥! 쌀밥, 보리밥! 더운 밥, 물밥! 더운 밥, 물밥! 볶밥, 무밥! 뭐야, 이거? 복술 강아지. 고추 장아찌! 고추 장아찌! 고추 잠자리! 고추 잠자리! 고추 잠자리! 오케이! 자, 이거, 이거. 허둥 지둥! 허둥 지둥!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아프 바쁘다 바빠! 미친다 미쳐! 밥 먹었니? 뭐? 어!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두 번 얘기해.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새가 날아갔어! 새가 날아갔다! 새가 날아갔어! 새가 날아간다! 새가 날아간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최고야. 너 미쳤니? 너 미쳤니? 너 미쳤니? 너 미쳤니? 너 미쳤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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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세상에 저는 나 이런 경우 손님만 아니, 걱정했더니 네 명 다 따라 오고 계시네요. 허둥지둥도? 아니 허둥지둥이 했는데. 허둥지둥. 나 네. 했는데. 아니 아. 아주 깨끗한 점수입니다. 0점. 네. 아 좋았어요. 네. 여성팀 웃을 일이 아니죠 또. 네. 네. 여성팀 가보겠습니다. 김상희 씨부터 시작. 초여름 더위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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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오징어 덮밥. 몇 살이고? 몇 살이니? 너 몇 살이니? 몇 살이니? 너 몇 살이니? 그러지 마! 고신! 꼴찌와 1등! 꼴! 소리치지 마! 소리치지 마! 소리치지 마! 크게 발려! 소리치지 마! 껌 씹지 마!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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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꾸는 선장 잉 잉
조사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남성팀, 여성팀 각기 다른 주제인데 10개의 대답 가운데 감춰져 있는 5가지를 각 팀의 대표가 나와서 제스처만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나머지 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맞춰주시는 게임입니다. 네, 먼저 남성팀부터 하겠는데요. 네. 잠깐 계세요. 설문조사 내용을 먼저 보고. 네. 이럴 때 정말 고민된다는 주제입니다. 네. 1위는 감춰져 있는 문제고요. 2위 모범 택시 잡았는데 뒤에 일반 택시 올 때. 아, 고민되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예, 고민되죠. 그리고 4위입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누가 크게 한턱 쏜다고 할 때. 아, 먹을까 말까. 김영곤 씨. 예. 네, 6위 갑니다. 헤어스타일 바꾸려는데 누가 지금 스타일을 칭찬할 때. 오. 정말 고민이 되죠. 8위입니다. 깡패가 있는 돈 다 내놔야 할 때 진짜 다 내놔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참 순진하신 분이네요. 10위입니다. 가출하려고 하는데 비가 올 때. 정말 속상하죠. 에이구, 네. 네. 얼마나 서러우면 가출을 하려고 했겠어. 근데 비까지 오면. 아, 네. 진짜 그야말로 누가 자살하려고 강을 쳐다보니까 네. 겨울이라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하고 똑같으네. 자, 그러면 네. 남성팀 먼저 하겠는데 네. 김영곤 씨 올라가십니다. 네. 사탕을 입에 불어주세요. 에이, 이거 저 깨무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써야 되니까. 자, 준비 시작. 시간 갑니다. 막차 지나가는데 갑자기 배 아파서 싸야 될 때. 막차 오는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막차 오는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빨리 먹어. 그래. 근데 오케이. 자, 거기서 그만둬. 나와. 짜장면. 아, 짜장면. 짜장면 속에 파리가 있다. 아니 항상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짜장면 속에 아니, 파리가 있다.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빨리. 짜장면 먹을 때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지. 5위입니다. 여자가 있어. 돈 여자 있는데. 지금 고민되는 거죠? 이거냐 이거냐? 돈이냐 여자냐? 그렇지 돈이냐 여자냐? 아니야. 아니야? 돈인가 여자가 아니고 돈 어떤 돈 많은 여자냐? 아니면 얼굴이 예쁘냐? 얼굴 많은 여자냐? 예쁜 여자냐? 아. 지금 1분 넘어갑니다. 싸우는데. 아,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자. 아니에요 지금. 아. 목욕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 목욕탕? 아니. 예, 목욕탕 갔는데 예. 스승이 따고 왔어. 스승? 아니, 아는 사람이 모였다. 아는 사람이 와서? 말, 아니, 쑥스럽다. 분명히 여자 친구. 여자 할까 말까? 말까? 지금 뭐야? 돈 꺼내. 어, 갔는데? 왜 버려? 돈 떨어졌는데? 아니야. 지금 가 뭐야? 이거 여러 방이야. 빨리 가자. 광민 씨가 주워가 버려. 돈 떨어졌는데? 어! 주술까 말까 고민할 거야. 야, 사실 이건 네. 반칙인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 돈을 직접 보여줬는데 어쨌든 방금 씨가 주워갔어요. 소품이 네, 남성팀 1분 41초 걸렸습니다. 1분 41초. 근데 이거 진짜 꼭 이상하게 짜장면 시키면 짬뽕 먹고 싶죠. 시켰는데 거기서 짬뽕 먹는 거 다른 사람 보면 은 그러니까요. 짬뽕 시키면 꼭 짜장면 생각나고 그 이상 고민돼야 돼요. 그래서 둘이 가야 되잖아요, 중국집에. 왜? 짬뽕 짜장면 시켜 나눠 먹어야죠. 그렇게 먹어요? 네. 나 같으면 안 먹고 말겠다. 세상에. 해물 짬뽕이 좋아. 해물 짬뽕. 짬뽕이 아주 좋아. 아니 근데. 임교수님은 참 엉뚱한 얘기를 잘 하셔. 아니. 아니 진심이셨어요? 3,000원인데 짬뽕이 네. 좀 비싸거든? 네. 학생들하고 가면? 아 네네. 네. 더 학생들하고 가면 짜장 먹는데 네. 항상 그 생각이 나지. 돈이 많이 드니까. 아, 그런 경우 있어요. 예. 자, 다음 이번에는 여성팀으로 가겠습니다. 여성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성팀 설문조사.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정말 무섭다입니다. 다 듣고 보셨을 거예요. 2위입니다. 마누라가 곰탕을 한 솥 가득 끓여놨을 때. 아, 남자 입장이군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사 갈 때. 이사 갈 때? 두고 갈까 싶어서 먼저 차에 앉아가지고 기다린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4위입니다. 질병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는데 왠지 다 나와 증상이 비슷할 때. 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이럴 거예요. 예, 6위입니다. 아, 없어요. 외박 후 집에 들어갔는데 마누라가 웃으면서 맞이할 때. 이야. 네, 9위 봅니다. 만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할 때. 왠지 뭐 발목 잡히는 기분인 것 같아.
건가요? 10입니다. 매년 새해가 다가올 때 또 한 살 먹는 아, 누구 얘기인지 참 그럴 것 같아요. 벌써 2004년 6월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 꽃이 저희는 꽃이 질 때, 봄꽃이 질 땐 세월이 갔구나. 아, 예, 예. 철새가 날아갈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 교수님. 저는 윤 교수님이 뭘 네가 얘기하려고 할 때, 그때가 무서워. 그때가 무서워. 입을 열 때 아니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진짜 유무 교수가 무슨 말씀하실 때 제일 무서워 정말. 아니 우리는 학술적으로 얘기하니까 맞는 거예요. 의학세요, 의학세요. 예. 전혀 이 상황 수습 정리가 안 됩니다. 자,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아 시끄러워 왜 그만해. 여섯 팀 누가요? 장나 씨. 장나 씨 화이팅. 시작! 자. 몰래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서 발자국 소리가 났을 때! 그렇죠! 발자국 소리! 집에 상황이 아니에요. 와이프가 앉아있을 때. 집 안의 상황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깥하면? 여자분도 많이 있죠. 밤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그렇죠! 컴퓨터만 공포기 지나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저 추돌 사고 났는데 상대편에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예. 좋습니다. 다음 5위로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위에서 쿵쿵쿵쿵 했을 때. 아, 그렇지. 쿵쿵쿵이 뭐야? 비행기 기류 이상으로. 그렇죠. 예, 갑자기 요동칠 때. 7위 술 먹고 자는데 자동차 길거리에서 자, 자동차 차도에서 자. 맞아요, 비슷해요. 네. 예. 마취에서 자다 일어났는데 길 한복판에서 자고 있을 때 마지막입니다. 머리가 빠져, 머리가 빠져, 대머리 냄새가 나. 아, 그렇죠. 예. 머리 한복판에 대머리 냄새가 무섭다. 아, 연속 팀 1분 11초. 저희가 드리는 정답이 5개 이상의 문제를 잘 들으시고요. 팀 전원이 한 번에 다 맞춰주시면 점수도 드리고 네. 춤도 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아, 준비! 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랄라 라짜로 끝나는 동물! 뭐가 있을까요? 네. 고릴라! 고릴라! 답! 하나, 둘, 셋! 고릴라. 끝났어! 고릴라! 고릴라! 답! 코알라! 코알라! 더! 사하라. 그게 뭐야? 동물! 앙골라! 앙골라! 호주에 있는 고아라. 앞으로 먹어.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코알라. 코알라. 코브라. 코브라. 고릴라! 정답! 쉽게 넘어갔습니다. 예. 다음 문제. 세계에서 가장 길거나 가장 큰 강, 산, 호수, 섬, 사막. 뭐가 네. 강, 산, 호수, 섬, 사막. 미시시피 강. 아닙니다. 강은 나일강이 제일 깁니다. 강. 반도 했잖아요. 나일강. 나일강. 네. 강은 나일강. 산은 쉽죠. 산은 에베레스트. 아, 그렇습니다. 에베레스트. 사막은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딱. 호수. 호수. 하나, 둘, 셋, 끝났어. 다시, 다시, 다시. 나일강. 나일강 강.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답. 에베레스트 산. 산, 어이, 답. 호수. 삼, 섬이나. 호수. 하나, 둘, 셋, 끝났어. 다시. 나일강. 나일강 강, 답. 산. 산,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섬. 섬 중에 그린란드 섬. 오, 그렇죠. 그린란드 섬. 답. 호수. 발칸 호수. 아, 지금 다시. 호수는 나일강. 나일강.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에베레스트 산. 호수, 섬. 그린랜드 섬. 그렇지, 섬 그린랜드 호수. 맞아, 호수. 호수. 카스피해. 정답. 못추게 해요. 왜요? 막 못 추게 그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새가 무슨 새죠? 선새. 건더라. 이문새. 아니 이문새? 예. 아니, 요즘에 동네 시달려가지고. 자, 다음 네. 문제.
우리나라 여자 골프는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LPGA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여성 골퍼. 예, 여성 골퍼. 박세리. 박세리 다. 그다음에 김지훈. 김. 박 박지훈. 둘렸고 다시. 김지은. 박세리. 박세리. 아니 앞으로 아 앞으로 넣었으면 얘기해. 박지현 박지현 다음. 김미연. 김미연. 한의원. 한의원 다음. 장정화. 뭐? 박세리. 박세리. 박지훈. 박지훈. 김미연. 김미연. 한의원. 한의원. 김영호. 박 장정나라. 김낙고 다시. 시간 초과. 박세리.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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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연. 리현. 김미연. 한의원. 한의원. 안시현. 안시현. 정답. 안동하면은 예로부터 삼배가 유명한데요. 이처럼 각 지역별 특산물 중 공예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영 나전칠기. 단양 축제품. 단양 축제품. 네. 그렇죠. 네. 축제품. 안성의 유기 맞춤. 안성 유기 맞춤. 다음. 안동 화해살. 아 그렇지. 어.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전주 한지. 전주 한지. 예. 다음. 이천의 도자기. 오 그렇지. 다음. 맞아요. 안성의 유기 맞춤. 어이. 강화도의 화문석. 그렇지. 네. 강화 화문석. 다음. 안성의 끝났어. 자, 예. 나왔어요. 통영의 나전 칠기. 통영 나전 칠기. 아, 이번에 틀리면 하나, 둘, 셋, 끝났고. 다시. 추가 여성 팀. 전주 한지. 전주 한지. 이천 도자기. 도자기. 안성의 유기 맞춤. 안성 유기. 강화도 화문석. 화문석. 맞아요. 하나, 둘, 마지막. 셋, 끝났고. 아, 다시. 통영의 나전 칠기. 나전 칠기. 담양의 축제품. 안성에 가면 유기 맞춤. 유기. 이천 도자기. 아이. 강화 화문석. 정답. 정답. 간에 지나칠 정도로 경쟁, 적대 심리가 강할 때를 가리켜서 카인 콤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성경 속의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이처럼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관련해서 이름 지어진 콤플렉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도 네? 같이 설명해 주세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 그게입니까 내용? 그게 저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그 남자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예, 예, 예. 아버지를 경쟁자로 생각. 그렇습니다. 그게 오이디푸스의 콤플렉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나는 피터팬. 아 피터팬. 피터팬. 피터팬 콤플렉스. 어. 그 뭡니까? 그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거. 아 아이를 계속 있고 싶었다. 예스. 아니 맞습니다. 맞았어요. 신데렐라 콤플렉스. 어. 백만탄 왕자님이 나를 아껴주세요. 이거 콤플렉스. 아 그렇죠. 나타나길 바라는 네. 여성의 심리. 다음 허둥. 허둥. 잘 모르겠는데. 허둥. 자, 허둥 콤플렉스가 없거든요. 김상희 씨.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아 좋았어요. 내용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하세요. 하세요. 맞았죠. 하세요. 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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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하나, 하나, 둘, 셋, 끝났어요. 네. 다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엄마를 갖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아버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그런 심리. 피터팬 컴플렉스. 네.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예. 컴플렉스. 아, 됐어. 빨리 신데렐라 얘기해. 컴플렉스. 병만탄 하자님이 구해 주소서. 아, 여기 넘어갑니다. 엘레트라 컴플렉스. 오. 딸이 그 아버지를 같이 야. 그러니까 맞아요. 어머니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딱. 최상학 씨. 외모 컴플렉스. 네. 외모. 없어, 없어. 뭔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이름과 관련 지어진 콤플렉스입니다. 김상희 씨. 네. 피터팬 콤플렉스. 영원히 네. 아이고 싶은 콤플렉스. 맞아요. 백설공주. 아니. 뭐예요? 백설공주? 무슨 콤플렉스? 원달 콤플렉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한테 시집 가기 싫어서. 그게 뭐? 뭐세요? 새로 만드셨어요. 정리가 안 돼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예. 네. 그저 아버지 라이브로 생각하는 오케이, 그런 좋았습니다. 피터팬 콤플렉스. 네. 어른이 되기 싫어. 예, 좋았어요. 오케이. 신데렐라 콤플렉스. 백마탄 왕자한테 잘 보여줘. 아, 저 여성이 신데. 엘레트라 콤플렉스. 딸이 아버님을 좋아해 가지고 엄마를 경쟁자로 어머니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 온달 콤플렉스. 네. 어. 아내 덕을 보는 거. 맞아요. 좋았습니다. 네, 하나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자기랑 비슷한 것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요? 윤모보 교수님 같은 경우 피터팬 컴플렉스 상당히 그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저, 맨 마지막에 온달 컴플렉스 저도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저 천국의 계단 컴플렉스라는 거 있는데 그
혀가 짧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뜻인데 팀장님 괜찮아요. 어, 네. 팀장님 괜찮아요.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다 혀가 짧고 저도 혀가 짧고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넘어갑니다. 9절에 산이 들어가는 속담. 아이, 김상희 씨 빨랐어요. 금강산도 식후경. 그렇죠. 다음. 하나, 박미 씨. 어... 둘, 셋, 끝났고 다시. 금강산도 식후경. 네, 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 속담에. 산에는 새. 산에는 새. 금강산도 식후경. 다음. 티끌모아태산. 그렇죠. 티끌모아태산. 다음.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정말 좋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이, 다음. 산에 가야 봄을 잡는다. 그렇죠. 티끌모아태산. 그렇죠. 갈수록 태산. 어, 오케이. 어. 땡. 땡. 빨리. 끝났고. 금강산도 식후경. 다음. 티끌모아태산. 그렇죠. 산 넘어 산. 다음. 갈수록 태산. 다음. 신념이면 강상도 변한다. 어? 예. 정답. 오인오답 마지막 문제를 야, 그 출연자의 어려... 수준을 고려해서 아주 아유, 좀 색다른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외국 영화와 만화 영화도 좋아요. 외국 영화와 그 영화의 주제가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영화? 노래도 불러주세요. 아, 영화? 네. 내일을 향해 쏴라. 거기에서 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그렇습니다. 가수 김창희 씨 다음 가수 박미 씨. 저는 저기 라밤바. 오 라밤바. 라이리 라이리 라이 라밤바. 좋았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많이 가죠. I will always love you. 네, 어떻게 부르죠? 노래. I will always love you. 맞아 맞아. 굉장히 틀렸는데. 야. 다음. 김보민 아나운서. 인어공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오케이. Under the sea. 장영남. 리니버. 그럼 하나 둘 셋 끝났어. 시간 초과. 타이거 마스크. 만화 영화입니다. 거칠은. 사과! 외국 영화예요? 외국 영화요. 외국 영화. 내일을 향해 살아. 어.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다음 박미 씨. 라밤바. 라일리 라리 라람바 바라바. 좋았어. 바디가드.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인어공주. Under the sea. 오케이. 네, 마지막. 티파니에서 아침을. Univer. 이어지는 순서 스피드 게임! 2인 1조 게임입니다. 주어진 시간 60초고요. 한 분은 문제를 내시고 한 분은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예. 문제를 맞추시는 분이 1,000원짜리 돈을 셉니다. 그래서 7문제 이상 맞추시고 50장 이상 돈을 세시면 돈을 드립니다. 네. 준비 시작! 저기 사막에 돌아다니는 동물. 사막에서 동물. 낙타! 예. 저 바다에서 불 비춰주는 곳. 두 글자. 등대! 오케이. 저기 춘향이 옆에서 따라다니던 그 몸종. 저기. 향다리! 오케이. 술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세 글자. 술 좋아하는 선생님 같은 분. 술고래! 오케이. 아니. 한자로. 술을 사랑하는 사람. 애주가! 오케이. 그 다음에 소. 이렇게 먹이 먹이는 거. 소 먹이. 소 먹이. 여울! 염물! 어,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일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먹는 거. 일 중간에 먹는 거요. 야참 간식 허참 말고 야참 아니 일 중간에 먹는 거 새참 새참 오케이 아. 이렇게 밤에 잘 때 어 자기야 이거 해줘 하고 자기가 해줘야지 잠이 자는 거 팔벽에 오케이 그 다음에 한자 사전 두 글자 한자가 나오는 사전 옥편 오케이 바다에 가면 이렇게 넘실거리는 거요 고래 파도 와 됐어요. 네, 파도까지 자, 8 문제. 문제. 돈은 이제 얼마? 50장 이상. 80장입니다. 어? 과연 몇 장일 것인가? 어, 정말 넘어가네요. 어, 80! 할만하네요. 시작. 개미와 개미. 아. 저기 제주도 남쪽에 있는 섬. 이유도 말고 말아도 병원에 가면은 하얀 베개의 천사 간호사 시청 앞에 있는 옛날 궁전 덕수궁
나이가 들으면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돈, 연금, 국민연금. 이순신 장군을 이순신 장군을 뭐라 그러죠? 성우? 아니 총무검. 그 다음에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는 거. 병원에 들어가는 거 2번. 그 다음에 얼음으로 덮인 시대. 옛날 옛날에 얼음으로 덮인 빙하 시대. 아, 세 글자. 세 글자? 그만. 네. 시간. 와, 다 셌어요, 돈을. 자, 돈 얼마? 82. 82. 네. 정확하니까 네. 83장 아니고? 네. 아, 저 확인. 10장이 잘못. 한 장 차이의 그 악몽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오! 아! 이야! 맞다! 이야, 또 틀려서 안 돼. 시작! 불 끌 때 그 조그마한 요목 빨간 거 소화기! 그렇지! 오케이. 군대 가면은 높은 사람 병장인데 무슨 병장이야? 날리는 그 날리잖아 막 김병장? 어? 김병장 뭐. 아니 날리잖아 막 하늘에 막 하늘 에드벌룬? 달리기 하는데 달리기 원병장 연병장 연병장 그래 군대를 갔다 왔어야지 설날 아니 설날이래 그 생일날 먹는 구 미역국 그렇지 잠잘 때 자잖아 어디서 자 뭐? 어디서 자 그 어? 잠 잠 집에 자지 그렇지 문제가 안 되겠다 통과 뭐야 자 탐지가 어떻게 울어 잭잭 그렇지 그 무슨 코트야 그 아유 그 있잖아 동물 그거야 동물 이렇게 아 링크 코트 아니 여우 모피 그렇지 바지인데 나팔 모양으로 생긴 바지 뭐야 나팔 바지 그렇지 최상학씨 문제 너무 야 1번 문제 간신히 턴거리였네 돈 얼마 간신히 통과 번째는 차이 아 80개 80장 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80장 전 지금까지 이렇게 통과를 비장하게 외치는 출연자는 최상학씨가 처음이었어요 자 준비 아니 아이 80장 과연 몇 장일지 의외로 맞을 수도 있거든요 80점! 오케이! 오, 야 이거! 시작! 그 죄인한테 채우고 가는 거 수가 여름에 막 물어요 막 귀찮은 곤충 모기 어디에 곱게 접어서 어디? 음악 음악 그리고 색종이 막 그리는 거 물감 뭔가 그래프 줄 다섯 개 있는 거 오선지 무시로 부른 사람 가수 나훈아 계란 동동 띄어서 먹는 차 쌍화차 뭐가 나왔다 무무 뭐뭐 때 그러잖아 노래 공효 악어 때 김장할 때 그 무 말고 김장할 때 무 말고 뭐? 김장할 때 무 말고 하는 거 먹는 거 무 말고? 대추? 우리 이번에 친선 경기하죠 6월 5일 날 축구 파란돌 통과 뭐, 월드컵 축구 뭐. 애취 뭐 걸렸어 재채기 감기 뭐 됐어 그럼 이제 예. 여덟 문제 맞췄습니다 얼마? 84장 86장인가?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중이 높았어요. 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주문들 신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룰루랄라 노래방! 룰루랄라 노래방! 우리의 귀하고 깜찍한 세 명의 룰루랄라 시스터즈가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에 엉뚱한 가사를 붙여서 부르거든요. 그 가사를 잘 들으시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고 끝까지 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나게 부르세요, 주부님들. 네, 네 자신 있게 일어나서 부르세요. 네. 네, 룰루랄라 시스터즈를 소개합니다.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깜찍하죠. 네, 네, 첫 번째 문제.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
거울도 서울 한 번 가자. 대진아예. 네. 네. 아 유부 교수께서는 맞는 것 같아요. 실로폰. 예. 이랬어요. 음악 큐. 남성팀 응원단부터 갑니다. 지금 사회하고 있어요. 지금 도전 골든벨 하고 있죠. 아 골든벨 울렸어요. 단호하네 하고 예. 스승이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예. 그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 노래가 뻐꾸기가 새기 때문에. 아 새죠. 새 들어가는 노래.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유무 기술 꼭 배워두셔야겠어요. 근데 가사가 도대체 너무... 왜 이럴까? 누가 좀 알려줘봐. 자 한번 해보시죠. 도대체 누가 어디가? 좀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알았어요.
빨리 주세요. 자,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여기저기 모여 보세요. 이것저것 골라보세요. 예! 우리들은 룰루랄라 시스타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 사랑 찾아 떠나간다. 마음이 외롭거나 울적하다면 룰루랄라 시스타 2 찾아오세요. 울적 오세요. 아낌없이 들리겠어요. 나를 보러 오세요가 나왔어요. 자, 아니, 자 승재. 아 바람. 아니고 바람 아니고. 아니 아니야. 자 마음 서른대 아니고 마음 울적해서 아니고 서른대 울. 아닌가? 스톱 스톱. 정답. 아니 젊은 마음이 아니고 아니고. 정답.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노래입니다. 누구예? 박미.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네. 날 보러 와요? 박미 씨? 와요? 아, 박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네? 뭐가 들어가 있는데? 어새우도 왜? 들어가죠? 아니, 울적할 때. 아니, 오늘 출연 할 때. 실로폰! 예! 남성팀 응원단부터 갑니다. 미소!
서정. 좋아. 아이. 네가 참 좋다. 주얼리. 나, 네가 참 좋아. 주얼리 실로폰 주세요. 남성팀 응원다. 아슬아슬 자.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참 많이 웃게 된 너 때문에 어느새 너의 모든 것들이 변해지나 봐 부드러운 미소로 마지막한 목소리로 아직은 아니라고 몰라 아, 아직은 얘기할 순 없지만 잘하셨어요. 성공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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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시스터즈 수고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열심히 해주셨는데 응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돌아서서 인사드리세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중간 점수가 410에 410 0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해지는 거예요. 네. 자, 가져온 학관 최종 점수 다음 기회 외쳐주세요. 몇 대 몇? 분들께는 타임당 화장품에서 김치 냉장고를 비겐 의료기에서 문화상품권을 세라스톤 의료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샤프전자에서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흔들어봐 하나 둘 셋 끝났고 다시 잘 모르겠는데 사라 뭐야?